에드벌런 감사합니다. 1400명. 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라 1등이야. 수발. 씨발, 아프리카 망했다. 아프리카 망했다, 씨발. 쓱 움직일까요? 가자. 응? 뭐? MT 준비 끝났어. 어? MT 준비 끝났어. 어. 명찰도 뭐 이렇게 혼자 구부렁구부렁 돼요? 명찰? 어, 명찰 해. 어. 그리고, 아, 어, 그, 나중인데, 그, 마네킹 오잖아. 그, 금화 오시면은 금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좌우 반전. 아, 근데 명찰. 어, 좌우 반전인데. 붙이는 걸로 해야 돼. 붙이거나 뭐, 핀셋으로 하거나, 어쨌든. 어, 어. 좌우 반전. 어우, 난 요즘에 야망할 때 하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와, 하체가 어느 정도 걸으면 부들부들 되는 거, 하체. 신발 편해야 되고. 아니, 오래 하면 발바닥이 아프더라니까? 발바닥이랑 종아리 근육. 전부 뿌꾸형 결혼식 갔다고? 아, 오늘 뿌꾸형 결혼해요? 네, 결혼했어요. 진짜? 신사 가로수길이냐고 네 번 물었다 이러네.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많지, 채팅창에? 하, 진짜 만나, 실제로 만나면 한마디도 못할 거면서 채팅창 존나 그냥 브록 레스너네. 아, 저 새끼 네 번째 묻는데 내가 네 번째 씹었거든? 아, 네 번째인데 내가 읽었다. 내가 졌다. 내가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어? 왜? 아이고, 야, 그래요, 누님. 이럴 때입니다, 누님. 저런 벌어지는 무시할 수 있도록, 응? 가진 자가 응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이페이노님. 역시 금융치료. 치료 중에 최고는 금융치료지. 우리 이페이노나 너무 감사합니다. 고고싱이라고. 고고싱! 왠지 오늘 누나가 인터뷰 잘하면은 많이 좀 챙겨줄 것 같은데? 분위기 타서 열심히 해야지. 와, 씨. 오늘도 많이 챙겨왔습니다. 야, 약간 그 느낌 아니냐? 옛날 창현이 형 길거리 노래방 있잖아. 그 인터 뭐야 노래 잘하면 현금 줬잖아. 약간 그 느낌으로 인터뷰 해주면은 돈 주는 느낌이야. 근데 옛날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서 돈 줬으면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아니 근데 어제 너무 좋았던 게 어제 정준하 형 만난 것도 너무 좋았는데. 무엇보다 저 장사의 신 형님이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썸네일이 장사의 신으로 됐나 모르겠는데 인터뷰 가능할까 했는데 저 최군님 방송에 나가게 되니까 저 하세요 이랬는데 너 안다는 거야. 물론 뭐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와, 근데 장사의 신님이 안다니까 뭔가 기분이 묘했어. 뭔가 좀 소름 돋고 되게 좋았어. 아, 우리 페라리님 또 5채 공개 517개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라고. 우리 페라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 문제 너무 쉽게 가지 마. 쉽게 가지 않을게요. 적당히 갈게요. 적당히. 날이도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촉촉이가 좀 다양하게 뽑아줬습니다. 그래도 뭐야 무슨 말 하려다가 까먹었네. 아 맞다, 오늘 8시에 그래도 저희 그 끝나고 밥 먹는 거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압구정 근처입니다. 맛있게 또 협찬 쿨 김성수 형님이 하는 가게입니다. 가서 생각 같아서 그냥 최근에도 싹 데려가서 거기서 회식해버리면 돈 100만원 없는 건데 그건 너무 양아치라서 그냥 저 혼자 가서 맛있으면은 나중에 애들 또 데려가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식당이 되게 장소 협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소고기집 있대요. 소고기집. 여기는. 야, 여기 지금 들어가서 그 물 하나 사와라. 17차 같은 거 하나. 사실 외국에서 이러고 다니면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이러고 다니면 나 소매치기 해주세요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한국만 할 수 있는 행동.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닌다? 솔직히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강도 만나죠. 와, 이렇게 현금 들고 다니면 그냥 빵 하고 가져가 버리지.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예요. 진짜 한국이어서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커피숍에서 핸드폰, 노트북 내 자리에 두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미국도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돼요. 아, 일본은 그나마 maybe 일본은 maybe 다이조부 되시다. 자, 오늘 여기서 잠깐 멈춰서 오늘의 첫 번째, 늘 항상 중요한 거, 첫 번째, 항상 중요한 건 첫 번째 타겟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겟 더. 오늘은 신천지 없으시네요. 그때 신천지 때문에 맞아. 4시부터 6시 때 신천지가 여기서 활동, 목요활, 포교 활동을 해서 그거 피한다고 사실 동선 잃어버려가지고. 맞아. 그게 좀 빡세긴 했지. 아, 저쪽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조심. 인사한 김에 인터뷰할 걸. 씨.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만 했다. 씨.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나는 알아보면 다 저 사람 이래. 범죄자 같아. 저 사람 잡아. 이 느낌 있죠? 저 사람 그 수배,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조심. 어이구. 빨간불인데.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잡아! 이 느낌.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당연히 한국인으로 가는 게 좋을 텐데, 굉장히 좀 텐션 좋. 원래 오늘 룰렛 야방을 넣어보려고 그랬어. 야방 특성상 그 별풍선 쏘는 게 좀 재미가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룰렛을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럼 룰렛이 돌아가지고 뭐 20대 여성, 뭐 10대 뭐 여고생, 뭐 30대 직장인, 뭐 아니면 뭐 치마 입은 분, 뭐 모자 쓴 분, 뭐 레깅스, 뭐 쌩얼인 분, 아니면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렇게 룰렛 돌려서 그 지목형으로 가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싱크 문제로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그게 좀 해결되면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할 수 있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이가 룰렛 들고 다니자. 맞아, 그런 것도 괜찮지. 뭐 인스타 셀럽 뭐 구독자 뭐 10만 명 이상, 팔로워 10만 명 이상. 다 여자노 이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 룰렛에 한 4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뭐 남자 정도. 여러분들이 다 남자라. 근데 궁금한 게 왜 여자들은 아프리카를 안 볼까요? 왜 남자 위주일까? 인스타는 여자가 많이 하잖아. 왜 플랫폼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대부분 다 남자가 볼까? 왜 90% 이상이 남자일까? 여자는 왜 아프리카를 안 볼까? 여자한테 아프리카는 왜 재미없을까? 왜 재미없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있는데 채팅을 안 치는 거다. 그런가? 그걸 모르겠네. 여자 많아, 네 방송에만 드물 뿐. 인정. 가슴 아프지만 인정.
너무 속상하지만 인정.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인정. 아이고 이펜이 누님 팩폭 미안 아닙니다. 더 팩폭 후려주세요. 오채공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또 주말이라고 소고기 드셨네. 산업은행에서 또 보세요. 또 출근 문자 그냥 확 날라왔네. 그냥 아버지 주말이라고 또 소고기 좀 드셨어. 많이 드세요 아버지. 기름기 많은 돼지보단 소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들은 돈 법니다. 천천히 첫급발 개급발 첫급발 개급발 첫급발 개급발. 아 그냥 한 명 오늘은 그냥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그냥 잠깐 인터뷰 말고 그냥 딱 붙잡아가지고 한 커피 마시면서 30분 동안 조져가지고 그냥 시청자 쫙 올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것도 진짜 알짜배기인데 그게 진짜 알짜야. 맞아 이게 막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것도 좋은데 진짜 알짜배기 분들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대박이긴 하지. 형 오늘 형 꿈 꿨는데 복권 샀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 자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여기서 역광이죠. 내가 이렇게 가면 한 번 일로 가시죠. 내 사진을 찍어 가네. 차에서 내 사진을 찍어 가. 아니 같이 찍자고 하시. 걸렸다 나한테. 왜 차 안에서 찍지 사진을? 자, 여기에서 있다가 또 사거리에서 있다가 또 이번에 포착해서 딱 타겟형 인터뷰 가겠습니다. 17차 하나만. 만족스러워요. 네. 아, 우리 니카니 감사드립니다. 이 맛에 최근 방송 본다고. 근데 사실 여자들만 있는 사람들 인터뷰도 재밌는데 커플 인터뷰도 재밌어. 뭔가 커플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남자가 24시라 그랬는데 보통 24시면 저녁을 한 날인가? 보통은 딱 하죠. 그럼 좀 빨리 갔다 온? 네. 20살, 21살? 끝나고 가는 게 좀 애매한데 24시면? 딱 이제 네. 갓 저녁 한 날이? 네. 에드벌룸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23, 24 보통? 보통 면제일지도. 국룰로 따지면 그치 면제일지도. 근데 전체적으로 남자들 보면 좀 얄쌍하고 한데 내가 좀 치긴 한다 하다. 나 약간 체형이 좀 전체적으로 나는 좀 몽골 좀 소수민족 체형이긴 하네.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약간 차은우 스타일이네. 머리 스타일도 이거 이렇게 하고. 24살에 아우터가 몽클레어. 그러니까 몽클레어 커플 패딩을 했던데. 이쪽으로 가실까요? 유쾌한 앙따 저게 콘크리트 유토피아 원작이라고. 아니 이거 웹툰 돈 엄청 버나봐. 왜냐면 우리 매니저 촉촉이도 맨날 여러분들 일 대기할 때 웹툰만 봐. 근데 그게 다 돈일 거 아니야. 그 네이버 입장에서 공짜야? 웹툰이?
쿠키 안 쓰는 건가? 쿠키는 뭐야? 그 도토리?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아 미리 볼 수 있는 거? 네. 그럼 늦게 보면 돈 안 내? 근데 광고가 뜰 거라고 그 웹툰에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 아 그래? 어 참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 우리 서준이 형님은 그러니까 이 빌딩도 이렇게 세웠지 돈을 얼마나 벌겠어 늦게 보기 그러니까 늦게 보기 미리 보기 말고 늦게 보면 돈 안 낼 수도 있잖아 웹툰을 워낙 많이 보니까 반스테이션 아니 그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그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하자고 여러분들 준하 형님 이번에 또 가게 세 개인가 오픈하잖아 그거 나가드리는 조건으로 그런 거 어때? 이대호 형님 뭐 같이 초대석 같이 나와주시면 안 되니까 딜 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준하 형님 뭐 해서 홍보 어떻게 해드리고 뭐 배달의 민족 주문 몇 개 오면 어? 준하 형 하면 여러분들 인맥이잖아 그래서 아니면 꼭 이대호 형님이 아니더라도 준하 형님의 인맥을 이용한 게스트 한 명 섭외권 이걸 걸고 내가 이제 딜을 하는 거지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준하 형님 하면 뭐 주변에 여러분들 연예인 번호만 2천 개 넘고 어? 박명수 형님은 뭐 내가 나도 알고 이대호 형님 하면 치킨 맞은 건 생각난다 이대호 형님한테 그거 물어보면 혼나겠지? 형님 그거 예전에 선수 시절에 등에 교촌 치킨 맞으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물어보면 형님이 쿨하게 대답해 줄까? 아 그거는 그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유튜브 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인기가 많은 제니상 저 그리고 요즘에 특이하게 길거리에서 여성분들이 알아본다? 왠지 알아? 쇼츠 때문이다 쇼츠 릴스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거의 남고추 위주로만 알아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여자들이 알아보죠 왠지 알아요? 릴스 틱톡 이런 거 내가 하지도 않는 거에 내 쇼츠가 도니까 어 저 사람 그 사람이잖아 뭐 이름은 모르는데 그 아니에요 그 막 쇼츠에 뜨는 분 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틱톡 릴스 쇼츠를 일도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리고 그게 엄청나더라고 계속 보더라고 계속 봐 막 그냥 주구장창 봐 그러니까 막 한 번은 뜬 거야 내가 뭐 좀 그런 느낌 어? 진선이 형 연락 와봐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잠자고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네네 깜짝이야 왜냐면 이거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뭐 죽었다고 하길래 모뎀 2번이 죽었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아 씨발 나 사람 죽은 줄 알았잖아 아니 진지하게 말해 갑자기 얘가 아니, 카메라맨한테 아니 누가 죽었더라고 아 모뎀 2번이 죽었어? 서버가? 뭐 사람 죽은 줄 알았네 씨. 상가집 가야 되는 줄 알았네 근데 나는 이제 생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방 중에 이제 좀 부고 소식을 많이 듣잖아 그럼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 저 보세요 기계 여긴 비 오는데 거긴 아니야 아 여기 강남에 어디 비 옵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간 것 같아. 아침에는 뭐 왔거든요. 날씨 좋아요. 네네네. 네. 멋있게 입고 나오셨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좀. 진선이 형 결혼식장 갔다는 게 거긴가? 두치 앞부고요? 아닌가? 너 결혼식장 간다고. 나도 내일 결혼식장 가는데, 아, 결혼식장 축의금 얼마 낼지 모르겠네. 아, 그냥 30만 낼까? 50? 50? 50이면 되겠지? 애매해. 나 딱 어떻게 내냐면 30, 50, 100. 그러니까 그냥 알면 오다가도 알았으면 30, 그래도 술 한번 먹었으면 50, 친하면 100. 나 3,500. 30이 딱이라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일반 기준으로 보면 30도 존나 많이 내는 거야. 어, 보통 5만원 아니면, 어이 뭐야? 존나 웃기다, 강아지 뭐. 아니 저렇게 강아지를 너 갖고 다닌다고? 아저씨가 남들 찍어줄 때까지 천천히 가고 있어. 저 뭘까? 뭘까? 5만원은 근데 여러분들 요즘 물가에서 좀 애반 것 같아. 밥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10만원? 어, 5만원은 뭔가 가서 밥,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5만원 인정. 근데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5만원은 요즘엔 좀 빡세. 어,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요즘은 최소 10, 좀 내면 20, 많이 내면 30, 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저는 10 내면 좀 욕먹죠 솔직히. 왜냐면 벌이를 대부분 아니까. 차라리 안 내면 안 냈지. 제가 10 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조롱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진짜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야 최군이 10을 냈다고? 와 이 새끼 뭐지? 뭐 이런 느낌 있죠. 어, 안 내면 차라리 안 내도 돼요 저는. 근데 10 내면 욕먹어요. 어, 약간 어, 어 맞아 맞아. 아유 근데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사실 축의금 때문에 사람 추접해지는 경우 많을걸? 뭐 나도 경험 있지. 왜냐면은 BJ 시작하기 전에 돈 없을 땐 진짜 축하해주고 싶은 친구 결혼식인데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 거야. 아 진짜 마음 같아서 막 30, 20, 막 최소 30 하고 싶은데 어 그러면 내가 당장 막 그럴 때 약간 뭔가 눈물을 머금고 그 내미는 5만원짜리 이럴 그 있어. 그게 사람이 그때 좀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 어 그때 어 마음은 그 이상인데 현실이 안 될 때 그때 사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괜히 결혼식 갔다 밥도 안 먹고 집에 가고 뭐 친구는 밥 먹고 가 이렇게 아 야야 나 바빠서 갈게 이러는데 사실 하나도 안 바쁜 거지. 어 그런 게 나도 20대 초반의 경험은 있죠. 어 차라리 조사하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조사하면은 그냥 슬픈 거를 막 같이 있어주고 최대한 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경사는 뭔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난 친구 그 생일 때 너무 난감했어요. 왜 좀 잘 사는 집 애들은 막 좋은 거 선물해 주잖아. 근데 나는 뭐 시골 살고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 선물해 줘도 뭐 좋은 거 못 해주잖아 별로. 근데 어린애들이 꼭 어릴 때니까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있단 말이야. 몇몇 애들이 너는 왜 뭐 없어 뭐 어 너는 싼 거 했네 막 이런 식으로. 나이 먹으면은 뭐 눈치껏 어야 이렇게 하는데 애기 때들은 약간 좀 그게 없으니까. 뭔지 알지? 뭐 너는 뭐해 왜 생일인데 뭐 없어 막 이런 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차가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느끼죠. 맞아 필터링이 없지 애들은. 또 순수해 애들은. 막 그 아기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아. 그냥 어 너 왜 없어 너네 이제 거지야 뭐래. 그럼 이제 저도 순수하게 때리고 이제 어 거지야 거지 같은 데 맞아볼래? 뭐 이런 느낌으로. 어쩔 수 없죠. 좀만 천천히 걸읍시다. 너무 빠르다 우리 전체적으로.
웃음꽃이 엄청 피어났네요. 자, 두 번 주 인터뷰 상대를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인터뷰 상대는 좀 딥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철구 방송 보니까 연지 친구들이 친구 아빠들 차 물어보고 전세니 월세니 물어본대.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같은 세상 애기 더 귀하게 키울 것 같아. 애기 하나도 안 낳는 세상이라 나면은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않을까? 진짜로? 옛날에 아마 선생님 우리 아들을 때려주세요 하면서 매를 전달했다면 지금 세상은 뭔가 그런 세상은 아니지. 핸드폰 이거 바꿔서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 안 꽂고도 4시간 내내 아프리카 돌려도 배터리 보면은 한 60, 70이더라고요. 3, 40밖에 안 달았더라고. 그전 거 갤럭시는 노트는 그 폴드는 쭉쭉 달았거든. 그런 생각하면 확실히 이 핸드폰은 신형이 좋아. 소모품이라 특히 배터리는. 와, 이분은 대박이다. 인터뷰 해볼까? Excuse me. Korean, okay? No. Only English? Yeah. Okay, okay. Okay, okay. Have a nice day. 뒤에 남자친구 있는지 몰랐다, 씨발. 좆될 뻔했네, 씨발. 존나, 어떻게, 씨발. 좆될 뻔했네. 뒤에 문신 존나 많은 남자친구가 통화하면서 노려보고 있었어. 씨발, 좆될 뻔했다. 좆될 뻔했다, 씨발. 오, 순간 존나 살기 느껴졌다. 오, 눈빛 봤어요? 뒤에 남자친구분 눈빛? 남자친구 아닌가? 남자친구 맞아, 맞아. 같은 거 쳤던 거. 그치? 네. 눈치가 살렸다, 씨. 순간적으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 혼자 있던데, 그래? 몰라, 씨.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인터뷰. 염색머리 분들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야외에서 인터뷰할 때 탈색한 분들이 인터뷰하면 잘해줍니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사실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이런 머리 하는 게 되게 남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탈색을 했다는 분들은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안 쓴다는 분들이어서 탈색한 분들이 인터뷰해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약간 관종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길거리 스타 보다가 탈색했다, 핑크색 머리다 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보세요, 인터뷰 되게 잘해주십니다.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유튜브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현금을 퀴즈를 맞추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 네. 유튜브를 찍어서 올릴 건데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에 보면 로고가 있어요. 새 로고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새인지 맞춰보시겠어요? 비둘기? 비둘기? 정답은 제비입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 가세요? 새로운 정보 알았죠? 사진 찍을까요? 사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이폰인가요? 네. 아, 부럽습니다. 많이 크죠? 신기하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우리 이렇게 염색하신 분들은 밝고 착해요. 인터뷰 잘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늘 야외 방송할 때는 탈색한 분들을 위주로 해라.
그리고 예전에 인터뷰 의외로 되게 잘 됐을 때가 있었어. 언제냐면 코시국에 다 마스크 쓸 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이게 장착이 돼 있잖아. 원래대로 하면 이건데 마스크가 딱 있으니까 인터뷰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 의외로 코시국에 인터뷰 잘 됐었어. 나 17차 좀. 와 근데 아직도 나 소름 돋는다. 그 남친 눈빛이 느껴져. 아 남친이 아닌가? 그냥 지나가는 시민인가? 통화하는 시민이었나? 뭔가 근데 일본인 눈빛이었어. 약간 오이 오이 할 것 같았어. 타일랜드 태국 분들이네. 아까 그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가로수길에 그냥 떨궈 주고 30분 동안 니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시 와라 이런 느낌이네. 다시 또 출발하시네. 오늘 비가 안 옵니다. 아까 다 왔나 봐요.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여자애들 맨날 무슨 퍼스널 컬러 확인하러 간다는데 퍼스널 컬러가 뭐야? 자기한테 맞는 컬러? 그 뭘로? 형 얼굴이랑 맞는 컬러. 그래서 뭘 하는데? 렌즈 맞추는 거야? 옷 색상이나 옷 이런 걸 준비 뭐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 참 지랄났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받아라. 아 진짜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인스타용이네.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인상이 달라진다고. 인상이 달라진다고? 뭐 수술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옷 색상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 보이니까. 어? 뭐를 그러니까 뭐를 사는 거야? 옷을 사는 거야? 사는 건 아니고 본인한테 형님 뭐 퍼스널 컬러가 파란색이다. 이러면은 뭐 파란 색깔 이렇게 꾸미면 사람이 조금 더 달라 보인다거나. 그건 아니었어. 그런 게 그냥 침을 잘 씻고.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 여성분들 만나서 여쭤봐야겠다. 실제로. 아니 그래요? 그럼 뭐 앞으로 계속 파란색 옷만 입어야 돼? 아 그건 아니. 많이 들어가면 좋다는 거겠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퍼스널 컬러 쪽에 계신 종사자분들 좀 상처받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뭔가 딱 들었을 때 너무 허세 같아서 뭔가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잘 안 믿는 게 좀 너무 좀 상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약간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인스타가 발전해서 뭐 남들이 애들도 한대 그러면 나도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돈을 버는 상술이 아닌가 좀 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올라오잖아. 유재석도 했어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상술인 것 같아요. 유재석 선배님이 한 거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뭔가 그러니까 딱히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뭔가 건강에 피해가 있거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도 또 홍보를 해주고 있네? 해봐야겠다. 퍼스널 컬러 맞추러 가겠습니다. 뭔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퍼스널 컬러 오케이. 멤버들이 가던 데 있어요. 그래? 저도 가보겠습니다. 퍼스널 컬러 궁금하군요. 제 퍼스널 컬러가 뭘지. 나한테 맞는 톤 색이면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사람 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것도 무슨 그냥 웃으면 인상 좋아지는 거지 컬러 맞췄다고 인상이 달라 보여. 그것도 내가 봤을 땐 안녕하세요. 그것도 애반 거 같은데. 당연히 밝게 입혀놓으면 밝아지겠지. 아니 한번 가봅시다. 말 나온 김에 막 가가지고 팔짱 끼고 한번 해보시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죄송합니다.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한번 알아봐야겠어. 이런 사람 막상 가면 오 이런 그럴지도. 아,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여기 차가 너무 많다. 여기는 웬만하면 오지 말자 이제. 어우 와도 훅 지나가 버리자. 차가 여기 많은 것도 많은데 너무 좁아. 아 excuse me 안녕하세요. 한국 분 아니 조금 해요? 어 릴리 한국 유튜버. I make the film now. Yeah, live show. Yeah, live streaming. 팬 많아요? 팬 많아요. 몇 명? 2,400 명. 2,400. 지금 are you traveling in Korea now? Yes. Oh, how can you? 여행. 여행? 여행. How can you speak Korea very well? 방송 봤어. 무슨 방송? 우선 만나. 예? 예? 네. 만나 방송? 만한 방송 SBS 그거 한국 예. 한국 유명사명 좋아요. 와 한국 임시도 좋아요. 그래요? 네. 되게 웃기다. 그러면 아 태국 분이시고. 아 네. 아니나 중국 사람이야. 아 미안. 아 미안해. 쏘리. 오케이. 어 그러면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네. 5일. 5일. 와 5일 차 그냥 just travel. 대박 뭐이? 여행. 여행. 뭐 블랙핑크 뭐 콘서트 이런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네. 저 홍요우랑 같이? 네. 아, 그럼 이번에 처음 first time in 아니, 만나. 만나? 만나 와서 갔다 왔다. 왔다 갔다? 많이? 네. 와, 그러면 서울 말고도 다른 데 간 적 있어요? 부산도 가고. 네. 제주도. 제주도 안 가봤어. 제주도 안 가봤어? 네. 오, 지금 한국 많이 추워졌잖아요. 추워. 러. 네, 맞지. 중국도 러? 중국도 지금 아니? 더워? 아, 더워. 중국 지금 더워. 나 광동 사람이야. 광동? 네. 광동은 베이징 상하이랑 날씨가 달라? 얼려. 어. 더워. 어, 베이징 상하이 더워. 어, 아 광동. 광동 커요? 커? 따? 따. 아, 따. 어. 오, 광동. 아니, 싼거 왜? 싼거 왜? 3 years ago? 아니, 우리 그거 나 싼 거 왜? 3년 전 어디 아니 3년 전 3년 전 어, 그 슈에시 한위 네 이디엔디엔 어, 한위 이디엔디엔 어, 그냥 어디 중국 어디 가봤어? 아, 못 가봤어 없어 3년 전 아, 공부 아, 공부? 인 코리아 한 거 근데 안 가봤어, 중국? 못 가봤어요 가고 싶은데 코로나 가고 싶은데 그러면 추천 recommend for me the first 처음 여행 가면 중국 가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은 다 상해 가라고 하더라고 근데 잠깐 우리 일로 가자 뒤에 사람들 우리 때문에 기다린다 상해 사람이고 광동이고 네. 상해가 처음에 여행 가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광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광동 광동이 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상해가 더 크다고 하던데 사람 많나? 많나? 네. 근데 하이나 그거 말이 잘 못해. 왜 뭐해? 안 똑같아. 안 똑같아? 광동만 상하이만 안 똑같아. 안 똑같아? 네. 오, 아 근데 상해 사람들은 영어, 잉위, 잉글리시 네. 잘해. 상해 인터내셔널 시티. 아니야? 안 잘해. 그래? 네, 광동만 캔더니스 알아요? 어? 캔더니스? 홍콩만. 홍콩. 홍콩 아 광둥어. 네. 그거 말이 똑같아. 아, 조팡매야 이런 거. 조팡매야? 조팡매요? 모르겠어. 부지다. 오, 어쨌든 우리 친구는 광동을 여행하러 가고 제 이름은 쿤이고 인스타그램 있어요? 인스타 있어요. 어, 있어요? 네. 내가 내 인스타그램 알려줘도 돼요? 유튜브 아, 채널? 그래요? 어, 알려주는 거. 어, 인스타 볼래요? 유튜브 알려줄까요? 인스타그램 네. 알려줄까요? 유튜브. 둘 다. 유튜브 나도 있어. 유튜브 있어? 오케이. 내 거 인스타그램. 응? 어. 엔, 어, 어. 엔, 어. 요거. 어, 요거 나고. 팔로우 미 플리스? 유튜브 알려줄게. You're so drunk.
So strong? So strong. 아, no, no, no. This is CG, 합성. fake, fake. Scam, scam. Okay, oka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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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I'm pig, pig. 존나 팻. 아니. 유튜브, 유튜브. 어디야? 유튜브. Same, 쿤 TV. 노노노 그거는 마이 아 괜찮아 풀 채널 this is my main channel. 어. So when you go back your country? Back country. 영어 하지 마. 영어 하지 마? 근데 어떻게 중국어 할 수도 없지. 네. 아니. 언제? 아니. 한국만 청청. 아, 네. 너 네. 언제? 언제? 중국. 중국 가서. 돌아가. 네. 이틀 뒤에. 네. 어땠어? How was? 어땠어 갔어? 이번 여행 너 한국 이번 여행 어땠어? 어때요? 어땠어? 좋아요. 좋았어? 네 좋아요 음식 좋아. 알았어. 그러면 투데이 나의 프로그램 저것이 워더 보팡. 방송. 맞아 보팡. 그래서 저 진첸 워시 왜 漂亮. 아니 저는 화장 생얼. 没事 이뻐 漂亮. 今天, 我的播放 quiz show. Quiz show. So, I will some quiz to you. Okay, okay, okay. 영어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okay, 퀴즈 나갈게요. 갑니다. 원 퀴즈 1만원. 네. Please tell me, sure, sure. 한국어 차이. 이걸 싼 거. 이. 갈비. 갈비? 양념갈비. 양념갈비? 삼겹살? 삼겹살? 떡볶이. 떡볶이. 와, 오케이, 오케이. 엔싸 가져가지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next question. Please tell me 네. the three Korean talent or singer, K-pop star. Three, 싼 거. 싼 걸로. K-pop. 유명상이야? 유. GD. GD, GD로 형. GD. 어? 제니. 아, 그거. 그거 뭐지? 어떡해. 라스트? 3, 2, 1. 블랙핑크. 아, no. 블랙핑크 is not. 제니. 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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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라스트. 엄마. 오케이. 친구는 샤이. Very shy? 그냥. 아, 오케이. 부끄럽다. 오케이. So. 부끄럽다. 어? 스콜. 누구지? 웃어. 잠깐만, 이거 보여줘야겠다. 송중기, do you like 송중기? 송중기. 송중기, my brother. Really. Really. This is me, my interview. Oh, yeah, I'm comedian. 언제? 언제? 어려? 송중기. 박보영. This is me, 송중기, interview. Okay. 다 잘한거 송중기에. 야. Okay, so. Have a nice day 되고 My name is 쿠니. 니 밍 첨버 밍즈. 이름명 메이메이. 메이메이? 오, 漂亮 밍즈. 메이메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now? 어디가? 니 취나? 임시. 배고파 지금. 아, 취어. 니 시원 취어 한 거 잘? 네. 什么? 뭐? 진짜 지금 갈비 먹으러 간다고. 오케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겠고 네. 나중에 또 한국 또 놀러 오세요. 네. 바이바이 메메. 폴리스 픽처. 픽처? 오케이. 투게더. 진짜 타 쉬 츄 갈비? 츄 판. 메메. 카메라 컴온. 카메라도 찍는다. 메이메이, 이것도 찍어, 이것도 채팅. 네. 재밌어. 재밌어? 요이슬. 바이바이. 아, 너무나 밝은 우리 또 중국 귀여운 메이메이. 에너지가 되게 좋네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렇게 그냥 광동 살고 친구는 상해 사는데 저런 스타일에 한국을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친구들은 중국에서 꽤 상류층이라고 들었어요. 보통은 사실 외국도 거의 못 가고 이렇게 상해 사는 것 자체도 부자고 저 광동어 쓰고 그것도 다 들었어요. 되게 막
그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꼭 막 10부자 아니어도 외국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저 같은 사람들도. 근데 쟤네들은 좀 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갈비 먹는 데잖아요. 자, 인터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느낌 확 난다. 내가 봤을 때 찍으면 도망갈 것 같아. 딱 봐도 따라와봐. 내가 봤을 때 이분들 인터뷰 안 돼. 소속사 있어. 하지만 레전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역 아이돌이거나 아니면은 퀴즈쇼. 지금 얼마 썼죠? 왼쪽 카페 갈 수도 있고 쓱 눈치 봤다가 맞으면 여쭤보고. 어우, 근데 여기 사람 오늘 꽤 많은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도망갔어. 카메라 보고 도망갔어. 괜찮아? 야, 근데 방금 중국어 다시 공부할까? 근데 나 조금 배운 거 있잖아. 차라리 중국어로 좀 공부를 해서 차라리 인터뷰할 때 좀 더 써먹을까? 지금도 근데 다 기억난다. 하다 보니까 취널 뭐 진텐 진텐 티엔시 헌르 허 지다오 부지다오 요리스 메이오 메이셜 메이셜. 예전에 제가 방송 막 못하고 이럴 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신기하네. 차라리 더 해볼까? 근데 중국은 딴 거보다 방송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 내가 거기 가서 방송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일본어? 일본어는 근데 한국인이 배우기 되게 쉬운 언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발음이나 뭐 좀 이런 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유튜브 하면 되지. 비응시나 이러네. 무섭다. 오늘 와이리 맵노 채팅창. 주말이라 아들이 좀 들어왔노. 쉬어. 요즘에 채팅창 좀 관리 러프하게 하라고 제가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채팅 좀 편할 거예요. 야외 인터뷰 오랜만에. 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혹시 야외 인터뷰 언제 또 하나 하시는 분들, 저 매주 주말이나 온 내일은 이제 최근에 전체 모임이 있어서 오늘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제 주말에는 이틀, 그러니까 토요 일요일 중에는 야외 방송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질차트해 두시고 주말에는 좀 함께해 주십시오. 최근에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를 하면서도 제 최군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아이덴티티란다.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 박진호 방제. 나고야는 정말 노잼 도시. 예, 근데 일본에 꽤 오래 있네, 진우. 아, 근데 일본이 뭔가 그래도 방송하기 편해. 우리도 갔다 왔는데, 이 방송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입에 잘 맞고, 그리고 옛날에 좀 비쌌거든요, 일본이. 근데 안 비싸던데? 그냥 똑같아. 심지어 싼 데는 더 싸, 우리나라보다. 엔화가 완전히 그거 돼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럽고 그러진 않아요. 맞아, 제주도보다 싸. 뭐 한 끼 먹고 이럴 때. 라멘 같은 거 길거리에서, 우리 그때 얼마였지? 오사카에서 졸라 맛있게 먹었던 촉촉한 라멘 있잖아. 얼마 안 했어? 뭐 7,000원 했나? 그리고 예뻐, 일본 애들.
친절하고. 근데 우리 방송 끄고 돈 존나 재밌게 논 듯. 일본의 그 특유의 그 문화 있어요. 약간 좀 모여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막 이상한 춤추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좀 재밌었어요. 조아빠. 네. 어? 조아빠. 빠빠? 어, 빠인데 무슨 케이팝 이런 데서 놀 때 졸라 웃겼어요. 그때 AV 그 니나 아민 그 친구랑 아침까지 술 먹었는데 와 술 진짜 잘 먹더라. 아니 카톡이 왔었거든요. 그 니나 아민이라는 친구한테 라인으로 뭐 한국 가고 싶은데 뭐 가이드 뭐 얘기하다가 라인이 없어졌어. 그 회원 가입을 따로 해야 된대. 그래서 두절됨.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내 라인이 없어졌어. 회원 가입을 새로 하라고 하던데. 하이볼 좋죠. 하이볼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퀴즈? 네? 퀴즈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면 한번 하실래요? 네. 맞추면 그냥 만 원입니다. 어 진짜요? 네 바로 드릴게요 퀴즈. 자 우리 시민분들은 상대로 하는 퀴즈 갑니다. 고등어의 새끼를 고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명태의 새끼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명돌이? 정답은 노가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영국과의 100년 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나폴레옹. 잔다르크? 어? 잔다르크. 정답입니다. 자, 만 원 하나. 아, 다 같이 가져. 여봐요. 이거를 봉투째 들어버린다고? 어, 자, 하나 더. 아. 둘 중에 먼저 맞춘 사람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자, 어우, 조심, 조심.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기간. 24시간. 24시간? 365? 정답입니다. 1년이죠.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24시간. 아, 근데 어디다 내보내시면 돼요? 어디다 내보내지 말라고요? 전라동가? 쪽팔려. 아유 그럼 안 되지. 만 원 받아가 쓴게. 나 갈라요. 수고. 감사합니다. 네. 명돌이 존나 웃겼다. 명돌이 존나 웃겼다. 아 명돌이 웃겼다. 뭔가 생각지도 못했다. 조심조심. 생각지도 못했다. 명돌이. 여기 잠깐 여기 있다 갈게요. 네, 사람들 지나가게. 명돌이시라고 생각했어. 정답이 노가리래요. 명태의 새끼. 그게 약간 그게 있어서 그래. 앞에 페이크가 들어갔어. 일부러 그렇게 짠 거였어. 페이크가 들어갔어. 아, 명돌이 존나 웃겼다. 조심히. 어우 오늘 사람 많네. 퀴즈 좋아하세요? 제가 때렸나요 말로? 퀴즈 좋아하세요? 한 문제당 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 올라가는 건데 괜찮? 아 혹시 안 되나요? 얼굴 팔리면 안 되는? 혹시 안 좋은 일 하시나요 평소에? 그런 건 아니시죠? 합법적인 일 하셔야 돼요. 유튜브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셔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유튜브 무조건 되니까. 여기서 오른쪽 잠깐만. 네, 잠깐 멈출게요. 오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민폐하면 안 되니까 좀 멈췄다가 유동 없는 데로 들어갑시다. 어, 예, 뒤에 네, 모델. 네. 네, 모델인데 뭐, 예, 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은 아니야. 막 인터뷰 될 느낌은 아니야. 왜 백인 모델 인터뷰 해줘요? 가로수길에 백인 많은데 원해요? 뭔가 백인의 열광을 엄청 하네. 뭔가 여자 백인의 열광을 엄청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한국인이 제일 꿀잼이긴 한데 가끔씩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제일 꿀잼인데. 어,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다 형들. 어, 저번에 너무 힘들었어. 적당히 사람도 있고. 오늘은 좀 괜찮다. 하는 게임에서 최고인이 방송한다고 외창했어요. 뭔 소리야? 외창? 외국인 모델 이쁘잖아. 오케이 오케이. 보이면 해드릴게. 보이면. 혹시 여러분들 별풍선 있으시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좀 가난해서 제가 왜냐면 돈이 계속 나가는데 뭔가 제가 만수르도 아니고 빈살말도 아니고 뭔가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됐으면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조금만 적선, 거지 적선 좀. 우두님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두님 감사합니다. 거지 적선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정민이랑.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너무 고맙습니다. 야, 아이고 곰돌이님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지. 아, 우리 파트너님 또 감사드립니다. 파트너님 너무 감사합니다. 흐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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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딱. 고맙습니다. 아이고 카이사르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파트너님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트너님 달달한 머스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힘이 나온다. 힘이 나. 좋아 좋아. 그럼 좋아. 왼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 3000명이 굳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2956분이니까 여기서 인터뷰 하나만 더 하면 3000명 굳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혀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0개 파이팅. 고맙습니다. 어, 일본인. 아, 일본인. 아씨, 놓친 것 같은 순간. 어, 되게 느낌이 있었는데. 와 근데 지금 히잡 입은 분들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빡세겠지? 지금 여러분 맞지? 시기가 시기인지라 개빡셀 것 같아. 시기가 시기여서 개빡세. 어우 사람 많아. 바바밤 바바밤 빰빰빰빰 바라바라바라밤 빰빰빰빰 시밤 말고 시작. 바라바라바라밤 빰빰 빰빰. 그래서 잠깐 대기. 바라바라바라밤 빰빰. 나 저 사람 그러지. 저 사람 저 사람 그러지. 뭐라 그랬어 이번에? 야 저 그 아니야 아니야 그 김군이야. 김군이야 이랬어? 김군은 군은 맞췄네. 군은 김 최군이야 이군이야. 하다가 아니야 김군이야. 몽군이야. 바라바라바라밤 빰빰. 어 근데 걸음이 너무 빠르시다. 어 이분 따라다니다가 내가 지치겠다. 그래도 도전해보자.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촬영 중인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저 아신 적 있으신가요? 어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지금 느낌이 굉장히 빨리 어디를 가셔야 되는 느낌. 아 우선 가시면서 그럼 얘기를 해. 제가 이제 유퀴즈 원더블로 보셨어요? 유저 선배님께서 길거리 가는 시민분들한테 퀴즈 드리고 이제 상품 드리고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오늘 그거를 약간 유튜브판으로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시민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고 맞출 때마다 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바쁘시면 원래 세 문제씩 드리고 있는데 한 문제만 드려도 될까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퀴즈 갈게요. 자 질문 갑니다. 자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고등어의 새끼를 가면서 얘기하시죠. 고등어의 새끼를 고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명태의 새끼를 뭐라고 할까요? 명태 새끼? 아니 힌트 드릴게요. 세 글자. 명돌이? 명돌이? 아닙니다. 힌트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호프집 가면은 야 그냥 뭐나 먹자. 아, 명태 새끼? 노가리. 노가리 정답입니다. 우선 만 원 한 장 빼주시고요. 네 한 장 더. 예, 이렇게 돈은 또 그러니까 우선 가시면서 혹시 지금 만 원을 획득하셨는데 이걸로 끝내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 문제 더 도전하시겠어요? 아 끝낼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군TV였고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으로 뵙도록 아, 할게요. 네. 빠빠이.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워낙 바쁘셔서 예.
보니까 왜냐면 핸드폰에 지금 뭐 카카오 뭐 내비를 찍고 띄워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착하시고 기운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인터뷰까지 좀 이어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상큼한 느낌 있죠? 일반인들인데 왜 이렇게 이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쁜 분들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채팅창에 늘 좀 손에 손잡고 해서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예? 아니요를 한국말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니 이러던가.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나 억울하네. 아니 잠시만요. 스미마셍. 아니 선생님 근데 아니, 방금 나 너무 놀란 것 같아. 한국분이세요 했는데 아니요는 좀 너무 속상하잖아. 아 근데 진짜 일본이에요. 아 맞아요? 친구는 일본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해버 나이스 데이 감사합니다. 네. 옛날 딱 90년대 느낌 나게 되게 잘 입으셨다. 네. 카메라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거는 안 찍겠다는 무언의 그 제스처죠. 그럴 때는 말 안 거는 게 또 예의죠. 제가 야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눈치가 좀 늘었어요. 그쵸? 근데 약간 암묵적인 룰은 있어. 내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말 안 거는 게 약간 괜히 말 걸었다가 좀 트러블 나.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자친구랑 이렇게 가다가 내 카메라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기 쪽으로 땡겨요. 이거는 뭐냐? 안 찍겠다는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는 건 예쁜 분이면 이해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 안 걸 건데 누가 봐도 말 안 걸게 생겼는데 막 여자친구 다콩이 같이 생겼는데 막 이렇게 땡기면 뭔가 당황스럽죠? 뭐지? 말 안 할 건데? 막 이런 느낌은 있죠, 괜히? 뭔가 괜찮아, 이렇게 딱 땡기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상대방은 모르죠, 그쵸?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17차 하나만 자, 3,000불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4,000명을 향해서 한번 가봐야겠죠? 4,000명을 향해서 갈 거면 최소한 순간 시청자를 쫙 올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운이 필요하긴 합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4,000명 쉽지 않거든요?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렇게 야방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좀 괜찮으시죠? 저도 하면서 좀 재밌고 제가 최근에를 하면서는 사실 거의 최근에만 올인을 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었는데 다시 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그 제 거 하면서도 또 유닛 방송 아까 뭐 바비지니 방송도 많이 봐주고 하셔가지고 굳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 싶어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고 또 야방은 제 근본이기 때문에 또 좋아요. 나오면은 이렇게 살도 빠지고 이제 안 좋은 건 유일한 게 이제 풍이 안 터진다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제가 다음에 이제 그 내일 최근에 전체 모임 할 때 또 빌겠습니다. 요즘에 빌면 주시더라고요. 주만 형님 막 이렇게 하면 빌어야 돼 요즘에. 그리고 그걸 잘한 것 같아. 제가 한 3주, 4주 전에 가로수길 복귀하면서 제가 담배를 안 피기 시작했어요. 원래 4시간 하면은 중간중간에 담배 한 대 피고 허리 아프면 잠깐 커피숍 앉아서 커피도 먹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게 중간에 오히려 텐션이 더 떨어지게 만들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레드불 먹으면 비랄 연병을 다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 확실히 그냥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그래서 4시간 동안 담배를 안 핍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8시까지 안 필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진짜 4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른 채널 못 보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끊은 건 아니고 4시간 동안 이제 참는 건데 근데 4시간 동안 막 인터뷰하고 걷고 끝나고 딱 담배 피잖아요. 와, 그 맛이 진짜 맛있어요.
원래 보통 담배 여러분들 한 15분 뭐 짧게는 뭐 10분마다 피잖아요. 제가 줄담배 피잖아요. 근데 진짜로 딱 4시간 동안 일 딱 끝난 다음에 시원한 데 들어가고 에어컨으로 땀 식힌 다음에 시원한 얼음을 딱 먹었나 봐요. 담배를 쫙 빼고 팍 하면은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 히네리 향.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뭔지 알죠? 근데 줄담배 필 때는 10분마다 한 번씩도 피는 것 같아, 진짜로. 뭐 얘네는 또 독특하게 생겼다, 외국인들인데. 얘네 사이즈 보여? 세 명 졸라 독특하죠. 락스타인가? 무슨 내한했나, 얘네? 보통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쓱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게. 멋있다. 그거 피곤하잖아. 자. 누구 하나 봤는데 갑시다. 아이고. 와, 근데 이분은 대박이야. 나는 이분 만약에 인터뷰 되잖아? 4,000명 그냥 찍는다고 본다. 왜냐면 최군의 초군, 이분은 최소 배우 하고 있거나 배우 지망이거나 아니면 모델은 아니고 어쨌든 생김새가 그냥 보통 일반인은 아니야. 내가 그 포스를 봤는데 내가 지금 둘 중에 하나야. 카메라를 딱 들이댔을 때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아니면 네 카메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센 언니거나 아니면은 좀 무서운 언니인데 까일 때 까이더라도 이거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 어떤 셀럽에 대한 어떤 향기와 에너지와 근데 봐 걸음걸이 당차잖아. 엄청 빨라 지금. 와, 오케이 가자. 좀 빨리 가서 까일 때 까이더라도 빨리 까야겠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화 중이신가요? 통화 중이시네. 안녕하세요. 안 보이시나요? 에어팟 끼고 계셔서, 아니, 무시하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가로수길이었고요. 분명히 에어팟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중인 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차게. 당차게. 저 무섭다, 씨. 근데 포스가 있었어. 그래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말 안 걸었으면은, 우리 형님. 네, 형님. 저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같이요? 네네네. 네. 아니, 본인 걸로. 형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여자친구 털이에요? 네. 세상에, 로맨틱. 네, 형님, 혹시 셀카로. 아니, 형님 카메라로. 형님 걸로요? 네. 여자친구가 바탕화면에 있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형님 실례 안 되면 여자친구분 혹시 제가 현금을 오늘 뽑아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는 분들한테 현금을 드리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여자친구 퀴즈 드릴 텐데 맞출 때마다 만 원인데 응시? 네. 알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 가도록 할게요. 내 여자친구의 생일은? 하나, 둘, 셋. 11월 10일. 11월 10일 정답인가요? 네, 만 원짜리 한 장 가져가시고. 그럼요, 그럼요. 자, 두 번째. 내 여자친구가 태어난 지역은? 하나, 둘, 셋.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서구. 서구? 서구? 관저동? 관저동? 정답인가요? 네, 와, 아니, 관저동까지 알아요? 네. 만원 가져가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커플은 총 3만원 드리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와 처음 봤던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는? 하나, 둘, 셋. 네, 저는 이제 가기로. 예. 네, 고맙습니다. 최근 TV.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역시 영화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영화 문제는 2만원까지 파트너님 지원 너무 감사드리고 조태기하고 런이래. 근데 저런 걸 늘 얘기하지만 저렇게 한번 던져놓으면 이제 저분들끼리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자카야 가서 사케 먹을 때 근데 오빠 아까 뭐야 왜 기억 못해 오빠 어벤져스잖아 진짜? 어벤져스를 너랑 봤었나? 그럼 씨발 누구랑 봤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몰라 씨발 나 갈래 오빠 이게 문제야 뭐 그럼 이제 인스타에 연락 오는 거지 개새끼야 너 때문에 헤어졌다 말하면서 17차 좀 주세요. 근데 촉촉이가 있으니까 좋다. 이게 은근히 엄청 도움돼요. 이거 없으면 멈춰서 뭐 마셔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계속 소비를 하니까
이게 한 번씩 먹어주는 이 수량이 되게 좋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습니다. 짱! 저 실례합니다. 저 인터뷰 안 되시는 분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인터뷰 안 되시죠? 아니, 안 되는 이유가 연예인이라서? BJ라서? 인플루언서라서? 그냥 오빠가 돼지 같고 족같아서.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그래도 오늘 한 20만원 정도를 썼고요. 한 40만원까지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BJ라서 그런가? 근데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 얼마 뽑았죠? 우리 그래도 한 이거 60만원 될 거야, 그치? 아까 25만원 뽑았고 기존에 있었던 돈이 있으니까. 은행골? 참치 초밥 전문점인데 저 창가 쪽 앉으셨네. 저기서 날 쳐다보겠구만. 재밌게 봐라. 아, 빵씨. 아니 어제 준하 형네 베이글 먹으러 갔다가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 우유에다가 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우유에 빵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 우유에 빵 많이 먹었었는데. 응? 왜 앉았다가 다시 내려오지? 그렇다면 내가 인터뷰를 하고 말 텐데 자리를 옮긴 건가? 창가 쪽이라? 아, 옮겼네. 아, 옆쪽으로. 카스테라의 흰 우유. 라저, 라저. 빰빰빰빰빰. 소강 상태. 에. 참 이게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좀 소매치기 없는 게 좀 다행히 옛날에 있었다지. 근데 만약에 소매치기 있었으면 이렇게 야방할 때도 엄청 좀 그랬을 거야. 부담스럽고. 차 좀 빠지면 움직일게요. 맞아. CCTV가 많고 우리나라 또 블랙박스도 많고. 인터뷰 잘 되는 오히려 6시네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어도 뭔가 6시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하면 좋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3200분이나 봐주시는데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32분이 봐줘도 힘이 날 텐데, 320분이 봐줘도 힘이 날 텐데, 3200분이면 웬만한 K2 리그 여러분들 관중입니다. 네. 한국 축구도 근데 관중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평균 관중, 유료 관중 만 명 넘어가는데 그래도 뭐. 네, 어제 이강인 멀티골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강인은 근데 파리를 언제 가지?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에. 파리 지금 그래도 리그 중일 텐데. 이강인 이제 뭐 몇 면제 받았으니까 이제 좀 그 집중하겠죠. 이제 곧 가려나? 가면은 주전이겠죠. 그래도 이강인이 파리도 뭐 요즘에 그렇게 정신 차리는 것 같진 않던데. 정신 못 차리는 느낌이던데. 미래의 주장이다, 이강인이. 그럴 수도 있다. 별로야. 너무 시끄러워. 저건 너, 저건 민폐 같아, 개인적으로. 별로야.
오토바이 아니고 그거였어요. 그 양카, 양카. M3야? M3는 양카는 아니지. 그래도 근데 좀 빡셌어. 실례합니다. 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면이 죄송할까요? 네. 인터뷰 못해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근데 진짜로 M3는 양카가 아니지 않나? 양카 양아치차 아니야? 양아치카? 양아치가 타면 양카. 양아치가 타면 양카야? 하긴 롤스로이스도 양아치가 타면 양카지. 맞아. 롤스로이스도 옛날에 이미지 대박이었는데 요즘에 이미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사건이 한몫했어. 롤스로이스 하면 원래 막 누구나 살 수 없는 차. 돈이 있어도 뭐 돈만 있다고 살 수 없는 차 그런 게 있었거든 약간. 근데 약간 그 사건이 확실히 한몫했어. 확실히 그런 이미지 한몫하는 사건들이 많아. 전라남도 신안도 그 염전로에 그게 너무 컸고 지역 이미지 너무 안 좋아지고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어떤 특정 그리고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버리잖아. 맞아. 롤스로이스. 귀여워. 신화는 이미지가 아니잖아 이러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지. 왜냐면 모두가 그런 데는 아니잖아. 그 일부의 사람이 신안이라고 여러분도 좋은 사람 없겠어? 신안이라고 여러분도 보면 다 나쁘고 신안이면 다 그거 소금하는 사람들이 다 염전노예 부리고 거기 사는 군민들 막 몇십만 명이 다 뭐 그러겠어? 성실하게 사는 분들 또 우리네 할머니들 뭐 다 있고 그렇지. 다 일부지. 일부가 만드는 게 이미지지 사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지. 근데 이제 신안하면 그게 떠오르면 뭔가 좀 꺼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딴 건데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안 자체에서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 일이 실제로 안 벌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신안 자체에서 노력해야지. 자꾸 쉬쉬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더욱더 역효과만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히려 까놓고 더 바뀐 모습들 더 하고 해야지. 그건 지자체가 우선 노력해야 돼요. 군민 거기 계신 지역민들도 더 노력해야 되고. 맞아. 순천은 별 이미지는 없어요. 순천은 관광? 순천하면 이미지가 뭐가 있지? 제 고향 순천인데 순천하면 그래도 뭐 국제정원 꽃 박람회에 있어서 관광 이미지 있고 그다음에 좀 공부 잘하는 이미지? 그다음에 뭐 얼굴 이쁜 이미지? 고추장은 아니라니까. 또 고추장이라 그래. 고추장은 순창이라니까. 웃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순천만. 아. 근데 그게 아침 7시부터 맞아. 닭갈비는 춘천이라니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아 순천 맞아. 덱스. 요즘에 순천하면 제일 유명한 거 덱스입니다. 덱스. 덱스가 순천 사람이고 저희 고향 후배더라고요. 덱스가 요즘에 1등 아니야 여자들한테 인기? 남자들한테도 약간 인기 있지 않나? 근데 알아요 여러분들? BJ였던 거? 원래 배그 BJ였던데? 원래 배그 했었어. 졸라 웃기죠. 여기 앞에 있다가 움직입시다 오늘은. 여기를 오늘 베이스로 좀 삼아 보겠어. 왔다 갔다. 왜냐면 여기가 괜찮아 느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쯔양도 순천이었죠. 근데 소통 개 안 되네. 재규원님. 재규원님이 무슨 채팅 하셨길래 소통이 안 된다고. 전라도가 통수다 이런 것도 일부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싸잡아 지역 가면 병신임. 근데 이걸 굳이 제가 소통해 드려야 될 이유는 없는데 재규원님 이런 채팅은. 그리고 너무했다. 사람이 몇천 명인데 자기 글 하나 안 읽어줬다가 소통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3천 명이랑 계속 소통하려고 하면 두 명이랑 얘기하려고 정신없는데 3천 명이랑 어떻게 소통하냐. 내가 한 사람이 되다가 입이 하나인데 어떻게 3천 명이랑 소통을 하냐. 그건 말이 안 돼. 좀 왜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나 찍는. 가끔 있어 저렇게 나 찍는 것 같아서 부위인데 알고 봤더니 셀카 찍고 있는 거였어. 그럼 존나 민망하지.
아 뭔가 뭔가 진득한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 봐서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분량을 뽑아볼까? 아 여쭤봐야지 실례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분량을 못 뽑...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뭐 백곡 막걸리? 백곡 막걸리? 네. 이렇게 세 분 지인? 네. 어? 잠깐만 이렇게 커플? 아니요. 그러면 네. 이렇게 커플? 아니요. 남남입니다. 다 남.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네, 뭐 그래 일하네요. 일하네. 어딘가 일하네. 아는 분은 맞죠? 네, 알긴 해. 아, 그러면 제가 우리 여성분이 혼자 우리 또 홍일점이니까 제가 현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퀴즈를 드릴 거고 양옆이 친구죠. 네. 그러면 친구 문제를 드릴게요. 맞출 때마다 제가 만 원씩 드리는 걸로. 오케이? 자, 양쪽 우리 친구들 생일을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우선 자 여기 있는 친구 생일은 하나 둘 셋 한 명만 맞춰도 만 원씩 드릴게요. 하나 둘 셋 12월 12월 아까 얘기했었는데 14일? 우와! 맞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어 맞아요 오 대박이다 대박. 자 그러면 내 생일 몰라 여기는? 몰라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는 고향을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아 얘기했어 대구 대구 맞아 대구 아까 얘기한 거 고향 얘기하고 왔는데 고향 얘기하고 대박. 아니 그 선생님 근데 강도도 아니고 정답을 맞추고 가져가요. 또네. 이제 말을 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니까 아, 이분 둘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 팬이 있나요? 혹시 아, 그 유럽 클럽 중에 좋아하는 클럽이? 유럽으로면 지금으로면 아, 말하지 마시고. 아, 말씀하셨죠. 괜찮아요. 자, 이분이 유럽에 있는 축구팀 중에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어요. 어떤 팀일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의 축구 클럽의 이름은 티귿으로 시작하는 티귿 티발시야 네? 자, 토트넘인데요. 자, 토트넘의 현재 새로 부임한 감독님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호주 감독. 우와! 맞아. 야, 이, 그러면 이분한테 문제를 드릴게요. 몰라요.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시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예. 자, 그러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는 득점 랭킹 몇 위를 달리고 있을까요? 이거 맞추면 바로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마 1등이 홀란드고. 홀란드고. 2등일까? 아, 4등. 4등? 6골. 6골이라 4등? 맞아. 6골은 맞는데 에 플러스에서 5등. 2등이야. 정답은 2등.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등 이하님 3인데. 아, 지금 2등입니다. 아! 황희준이. 아, 네,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약주 좀 하셨나 봐요. 그 예, 네, 왜냐면 요즘에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해서 고성방으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장난이고. 자, 이 영상은 2시부터 드셨어요. 2시부터 마셔 가지고 좀 와, 주량이 어머. 이 영상은 저희 최군 TV로 편집을 해서 예쁘게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이구. 야, 2시부터 주셨으면은 야, 어마어마하시구나. 지금 2시부터 드셨으면 아 얼마 안 됐구나 6시구나 나 지금 엄청 밤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정도 아니구나 근데 리액션이 너무 워낙 좋아서 자 이쪽으로 가야지 좋은 데이트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토크 얘기하시면서 가시네 생일 맞추기 되게 힘들 텐데 맞추셨다. 아니야, 근데 저 아까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드리면서 인터뷰 하려고 했던 건데. 안녕하세요. 돈 좋아하시나요? 헐. 제가 돈을 조심하세요. 저 아는 사람이에요? 너 아는 애니 나? 본 거 같은데. 아는 깜짝이야. 아는 사람이라가지고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최근. 이제 뒤에 조심하시고. 괜찮으시면 여기서. 저 이거 퀴즈 하나 푸시고 현금 가져가시겠어요? 얼마에? 이거 30만 원 돈 되는데 예, 네. 아,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차 오니까 자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 돈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30만 원을 가진 것과 정말 쉬운 문제를 맞힐 때마다 만 원을 가져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걸로 가시겠어요? 정말 어려운데 30만 원? 어려운 게 근데 어떤 류예요? 진짜 어려운 게 대학교 웬만한 4년제 정도 나오고 40패스 정도 할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아니요. 쉬운 걸로 가시겠어요? 만 원씩 만 원씩 쉬운 걸로? 만 원씩 하는데 죄송한데 지금 저랑 당근 하시는 거예요? 만 원씩 하는데? 계속 문제를 내달라? 한번 틀리면 그냥 다 아니죠 하나를 맞추더라도 계속 드리는 거죠 양아치가 아니죠 만 원씩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여기서 재택 하시는 거 아니죠? 뭐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문제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상식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진짜 쉬운 거다
수능 아시죠? 수능. 네. 수능은 어떤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정확하게. 수능.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아니, 이거 아,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땡이죠. 수학 능력 시험하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짜? 뭐지? 수능은 정확히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정확히 풀어나셔야 됩니다. 수학 시험 아니에요? 수학 시험 평가? 정답은 여덟 글자예요. 평가 붙이는 거예요? 평가? 오, 맞나 봐. 어.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아, 대학 수학. 어? 대학 수학 능력. 어? 시험? 시험? 자, 정확히. 대학 어그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학 능력 아 대학 예. 수학 능력 시험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우리 친구에게 만원 우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이르는 경제 용어는 무엇이 정확합니다. 오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 자, 그 다음 문제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고등어의 새끼를 고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명태의 새끼는 뭐라고 할까요? 오? 정답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아, 만 원 하나 가져가시고. 죄송하지만 지금. 학생... 재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맞추면 드려야 되니까.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두 분 다. 24살. 그러면 지금 대학생 재학 중인? 저는 졸업하고 어. 졸업하시고 직장 다니고 직장 다니시고 여기는 저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으시고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아니 죄송한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공대 산업과. 야 공대녀구나. 그 산업공학과 졸업하시고 지금 직장이 아무래도 그런 관련한. 네 SK 됐다고. S 우리 SK는 너무 대놓고니까 S라고 하는 게 S 다니시는구나. 나비, 나비. 근데 SK도 너무 많아요. 막 이노베이션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전자가 있나? 뭐 중고차도 있고 이래서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지금 실시간 생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3,500분 정도 계시는데 시청자들의 의견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저도 몰라요. 정답은 자 제가 이제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답변했을지를 맞히면 되는 겁니다. 갈게요. 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은 이성을 볼 때, 여자를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자, 이제 채팅에 올라올 거고, 아. 자, 유추해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몰라요. 보는 게 뭔데? 예? 보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외모. 뭐 외모적으로, 예를 들면 뭐 눈, 이렇게 신체적으로. 하다가 보는 거요? 아니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아, 첫 번째 보는 거 그런 거겠죠. 보통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남자 볼 때? 저는 키. 키를 본다. 그렇죠. 여기는. 저 얼굴이요. 얼굴. 뭐 얼굴 이렇게도 괜찮아요. 얼굴 이렇게 너무 그래. 그렇죠. 어쨌든 정답은 없고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도 안 보고 있거든요. 뭐라고 쓸지 우리 같이 확인할 텐데 먼저 얘기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죠, 얼굴. 그냥 얼굴이라고 채팅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둘 다 똑같이 가서 틀리면 안 되니까 한 명 정도 바꾸시죠? 나는 다른 걸로 해. 내가 키로 갈게. 키로? 아니, 키 아니지. 아니 근데 잠깐만 나도 태체 안 보고 여자를 있는데 볼 때는 여자를 볼 때니까 다리 좀... 다리 그래 이런 게 낫지 뭐 다리 뭐 다리. 왜 다리야? 여자 볼 때 다리 신경 안 써. 아니 남자니까. 자 우리 친구는 다리. 네. 우리 친구는 전 얼굴. 얼굴 좋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우리 공대 친구는 얼굴이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의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가슴이네. 아 어떻게 채팅이지? 그래. 아 뭔가 나도 왠지 가슴일 것 같았어. 한 번 더 갈까요? 네. 한 번 더 가자 그러면 네, 이렇게 가. 한 번 더 갈게요. 자 한국 남자들이니까 이런 문제 내볼게요. 만약에 외국인과 결혼해야 된다면 어느 나라 여자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채팅을 맞춘 분께 제가 또 선물 드릴게요. 우크라이나지 뭐. 우크라이나? 여자가 예쁘잖아. 비둘기도 예뻐요. 비둘기가 예뻐요? 우크라이나는? 아 근데 우크라이나 오케이 우크라이나? 여기는? 서양 뭐 이렇게 하고 일본 뭐 이렇게 미국. 미국 여자? 아 일본 아니 일본일 수도 있어. 왜냐면 아, 일본. 남자들은 약간 일본 여자 막 스고이 야메떼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맞아 일본일 수도 있어. 난 싫은데. 난 싫어? 아니 죄송한데 본인 내가 일본 할래. 아, 죄송한데 선생님 본인 의견 말고 이 남성분들의 의견. 자 우리 친구는 뭘로 가겠어요? 저 일본. 일본. 저 우리 친구는 네. 우크라이나? 네. 알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공대 친구는 일본이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우크라이나라고 했습니다. 정답 저희도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일본이네. 분위기를 봤어. 아, 일본이었습니다. 그래, 아, 알겠습니다. 자, 얼마 획득하셨죠?
지금 3만 원. 자, 혹시 얼마 획득하셨죠? 자, 그러면 혹시 두 분 어차피 4만 원을 획득하신 건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혹시 상대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을 한다면 하시겠어요? 어차피 만 원. 돼요? 이건 제 돈인데요? 그럼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기면 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가위.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만 원 내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주시고요. 옷을 주시고요. 뭐야? 자,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돼요. 하시겠어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거 주시고요. 맞아, 그냥. 네, 하시고요. 자, 저는 그만할게요. 그만?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죠. 진짜요? 뭘 거시겠어요? 본인 돈 얼마 있어요? 뭘 거시겠어요? 올리브 형이라도 거시겠어요? 네, 제 옷인데요. 장난이고. 네, 장난입니다. 장난이고. 제가 이거 4만원 드리는 대신 이게 유튜브에 최근 검색하시면 제가 한 45만 정도 되는 또 채널이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공짜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그리고? 지금? 카페 가려고요. 카페. 가로수길에 예쁜 카페 너무 많죠? 응, 같이 찍을까요? 나도 너무 안 되니? 눈 진짜 크다. 대가리가 커서. 뭔데? 우와, 대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귀여운 분들께 4만 원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재미있게 콘텐츠도 하고. 가위바위보 선출이냐고요? 몰라요.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상하네. 17차 좀 주세요. 뭐야, 우정환님께서 200개. 아이고, 우정환님 200개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인터뷰한 커플입니다.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얼굴 좀 가려주세요. 네, 저희 편집자님 오늘 처음 인터뷰한 커플들 얼굴 올리게 되면 모자이크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럼 웬만하면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꼭 해주시, 블라인드로. 네. 이렇게 가리면 돼, 얼굴 가리면. 아이고, 근데 별풍까지 쏘시면서 그냥 채팅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해드려. 근데 첫 번째 누구 인터뷰했는지 까먹었다 벌써. 몽클레어. 아, 몽클레어 분들. 몽클레어. 해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잘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두 분 다 잘생기셨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몽클레어 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다 잘생기셨어. 끼리끼리신가 봐. 잠깐 해서 멈췄다 갈게요. 몽클레어 지금 싸운 거래요. 아, 헤어진 거야? 그래서 됐어, 씨발 유튜브도 내려와, 막 이렇게 된 거야. 그건 존나 웃긴데. 오빠 내 생일도 몰라. 오, 그럴 수도 있다.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분선 한 번만 던져주세요. 그지 적선한다고 생각하시고.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제가 퀴즈 드리고 만 원씩 선물 드리고 있는데 맞춰보시겠어요? 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네. 자, 갈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현 대통령 이름은 아시나요? 뭐였지요? 당연히 너무 쉽잖아요. 예. 언니 뭐였지? 아니,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뭐, 아니 선생님. 이거는 그냥 드리는. 아니, 현재 대통령이요. 아니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얘기하려고 뭔데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그전 대통령의 이름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첫 번째 대통령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2. 초대요? 초대 첫 번째 1대 대통령. 2. 언니가 대충 맞춰주셔도 돼요.
네, 언니가 맞춰주셔도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였고요. 자, 두 번째 퀴즈 바로 가도 될까요? 두 번째 퀴즈 바로 가도 아니, 언니 너무 플렉스인데? 언니 맞춰서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우리나라 우체국 아시죠? 네. 왜? 네, 왜? 우체국 하니까 못 맞춰. 바보네요. 아, 알았어. 그럼 쉬운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다섯 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자, 다섯 개. 자. 농협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오, 두 개 남았다. 두 개. 신한은행. 신한은행. 새마을. 새마을. 금고. 금고는 좀 애매하네. 그래도 은행인가? 은행이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친하지만 우리 2만 원 획득하신 거 너무 축하하는데 말투도 그렇고 혹시 하시는 일이 인플루언서나 좀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이렇게 방송 쪽 일하시나 유튜브나? 어, 범상치가 않아서 그래요. 인플루언서는 아니. 틱톡 하시고. 비슷해요. 뭐 어떤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해요. 저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최군이라고 하는데. 네, 최군님이요. 저 알아요. 방금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일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청자분들 좀 있어서 좀 홍보라도 하면 좋으니까. 인스타에 냥이라고 치면 인스타에 나와요. 보여주세요. 여기에 인스타 아이디를 자 써주세요. 인스타에 본인 아이디를. 왠지 범상치 않은 분이고 지금 언니가 지금 차 뺀 거죠? 지금 가셔야 되니까. 언니 역시 돈이 많으시구나. 또 외제차를 비싼 걸. 저 인스타 아이디 뭐였죠? 예? 네? 제가 어떻게 알죠? 여기 있다. 네. 예. 인스타에 자 이거 맞나요? 저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 차 오셨으니까 여기 손 한번 들어주고 가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2만 원 획득하셨습니다. 안녕. 네, 빠이. 예. 자, 인스타 아이디도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 드렸고요. 또 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만 원을 또 제가 이렇게 또 투자를 했고요. 또 재밌다 하시는 분들 조금만 또 그지적선하듯이 또 동전이라도 던져주시면 콘텐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또 그지 도와주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아, 크리에이터셔. 아이고, 우두님 또 170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께 또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느새 오늘 준비한 현금 꽤 많이 사라지고 있네. 아마 카운트가 됐을 거예요. 오늘 얼마를 썼는지 방송 중에 계속 썼기 때문에. 아, 우리 짤짤이도 괜찮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님도 170개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좀 움직일까요? 네. 아이고, 에드벌런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해가 좀 빨리 지는 느낌이 있네요. 겨울이라 그런 거예요. 겨울이 좀 해가 좀 빨리 좀 어둠이 좀 겨울이 좀 어둠이 밤이 그렇죠? 네. 응?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야, 또 줄 섰네. 미쳤네. 신사전. 와,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놀랍다, 놀라워. 이게 마케팅의 힘인가? 아니면 맛이 엄청인데 진짜 너무 궁금한 맛이어서 언젠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유튜브 찍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분들한테 퀴즈 드리고 맞출 때마다 만 원씩 드리고 있는 퀴즈쇼인데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어차피 현금은 소중한 거니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돌이 아시나요, 고돌이? 잠깐만, 문제가 여기 있다. 고등어의 새끼를 고돌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명태의 새끼는 뭐라고 할까요? 자, 친구분이 맞추셔도 되고요. 네. 명태. 잠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명태. 자, 힌트 드릴까요? 네. 우리가 막 맥주 먹으러 갔어요. 호프집 가서.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분께 동생분께 뭐예요? 자, 만 원 가져가시면 되게 돈이랑 감사합니다. 직접 드리면 또 이렇게 세균 문제가 있어서. 자, 두 번째 퀴즈도 한번 친구분께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전공에 맞춤형 문제를 내드릴 수도 있어서. 네. 가장 뭐 자신 있는 분야 뭐 연애 뭐 경제 상식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연애로. 연애로요? 오, 알겠습니다. 연애로 하니까 어떤 문제를 내지? 좋습니다. 왜요? 네, 연애 문제니까. 연예인 박명수 씨는 네. 몇 살이실까요? 우리 아빠 뻘. 아빠 뻘일 수도 있죠. 아버지가 몇 년생이죠? 71년생.
자, 박명수 씨는 몇 년생일까요? 맞추면 제가 또 만원 드리겠습니다. 연애 문제. 70? 73년생. 자, 참고로 유재석 선배님이 72년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명수 씨는? 70? 70? 정답입니다. 와, 이건 제 지인이기 때문에 자 만 원 한 장 또 뽑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 문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오 좋은데요 오늘.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어 이거 괜찮네. 윷놀이 아시죠? 엊그저께 또 추석이었는데 윷놀이에서 도 독에 걸 율모가 있는데 도가 뜻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도 자, 독에 걸 윤모. 자, 2만원 맞췄기 때문에 이제 만원만. 12간지 안에 있어요. 12간지 안에 있죠.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자축임요. 드라고요롱이, 마초미미, 진사오미. 자, 서로 엄청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카메라 더 가까이 와요. 너무 어둡다. 자, 힌트를 또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죠. 맞나봐. 어. 정답은? 자 힌트 드릴까요? 네. 나 돼지. 죄송해요. 아니요 돼지 맞네. 아 누가 봐도 돼지네요. 자 돼지 자 맞췄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최군TV 제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혹시 좀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어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LCD 돌려줄 수 있나요? 우리 감독님? 네. 왜냐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가까이 네, 그러니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근데 이분도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잠시만요. 이 마무리를 그래도 마무리 인사는 좀 여기 가서 할게요. 왜냐면 여기 의상이 딱 떨어지니까 얼굴이 그늘져 보여서 두 분이 너무 이쁜데도 여기 쓰레기통이니까 여기서 인사합시다. 여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다. 자, 두 분 제가 오늘 얼마 획득하셨죠? 3만 원 획득하셨는데 오늘 어떤 거로 이렇게 가로수길 나오셨던 거셨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아 동갑내기 친구시고 근데 두 분 다 성향이 되게 조곤조곤하신 게 왠지 전공 자체가 조금 그런 쪽이 아니셨을까. 조곤조곤? 네 조곤조곤 나긋나긋 있잖아요. 뭔가 막 소리 크게 안 지르고 뭐니까 교육 쪽이나 실례지만 전공이 같나요? 네.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주실 수. 쑥스러워가지고. 전공이 쑥스러운 전공이에요? 말이 있는 거. 너무나 창피한가요 혹시? 왜 뭔가 국정원 다니세요? 비밀? 비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생방으로 저희 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방이 되고 있고 약 몇 분 계시나? 어이구 4,000분이 보고 계세요. 자 이분들한테도 선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왼쪽 친구부터 이렇게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선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네 왼쪽 아이디 한 번만 네 한 번 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 지나가면 한 분 3,900원이거든요 또 왼쪽에 계신 분도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네 한 번 더 아이고 아예 좋습니다. 자 이분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왜냐면 말투도 그렇고 제가 어린이집에 온 느낌 나요. 정말 어린이 친구들 그러니까 외모는 사실 당연히 성인이신데 말투가 되게 막 애기들 같아서 나이가 너무 가늠이 안 돼요. 24살 2000년생 24살? 근데 뭔가 진짜 4살 애기들처럼 알겠습니다. 최군이고요. 나중에 한 다음 주 정도에 유튜브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너무나 24살 너무나 맑고 예쁜 우리 분들 인터뷰했고요. 역시나 3만 원의 투자비가 들어갔습니다. 웃는 게 너무 예쁘시죠? 네, 너무 예쁘시겠는데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 있어서 얼굴이 그늘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아쉽거든요. 나 너무 안 이쁘게 나와서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 잠깐 이따 갈게요. 네. 2000년생 네네네 일로 아 노노노 일로 와 아, 담배 괜찮아 여기 있어 괜찮아 자 움직입시다.
300회. 근데 약간 가로수길이 가는지 몰라도 남자들이 다 되게 패션이 되게 좀 트렌디하고 뭔가 간데 나 혼자 좀 건달 같아 느낌이. 야, 아마 덩치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거의 다 썼다. 와,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아이고, 에드벌런 한 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와, 근데 좀 더 빨리 시작해야 되려나 이제? 뭔가 해가 빨리 진다. 서초회관 누구 갔냐 지금? 문 열렸는데? 도희? 화질 좋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3시에 시작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 어둠이 좀 일찍 오네. 와, 이렇게 줄 서서 먹는다고? 뒤에 조심. 일찍 오면 이쁜 애가 있나? 아니 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 인터뷰 전체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요? 예. 그래도 뭐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들 텐션들도 좋으시고 밝은 분들도 많고 그쵸? 근데 좀 변수가 빨리 어두워진다는 게 조금 변수네요.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나오든 아니면 좀 더 일찍 철수하든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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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잉.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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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잉. 해가 좀 빨리 지네요.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이고, 빨간 범블 머스탱. 한참 머스탱 운전하다가 와가지고. 맞아요. 오늘 근데 이렇게 입고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나 엄청 움직여. 땀 봐. 뭐 이 정도는 괜찮지. 교단 뭐. 아, 근데 야방하면서 풍 안 터지는 건 진짜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 압박 드리고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도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야방 이게 화질은 좋은데 전자녀가 안 되니까 보통은 전자녀가 돼야지 막 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는 나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원래 시스템적으로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거 전자녀 도입하는 게. 그게 좀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야방할 때 시청자도 많이 찍고 나도 힘내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면 좋잖아.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나도 일이니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라서. 실방은 터지지. 왜 안 터져? 실방은 그래도 야방에 비해 터지지 여러분들. 그래도 실방 하면은 못해도 만 개 이만 개는 받고 아니면 뭐 술 먹방을 하든 뭐 컨텐츠를 하고 이러면은 연방에 받으니까. 그래도 존버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빰빰빰빠빰빠빰빰. 이쪽으로 쓱 가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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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제이님이 식사기를 식사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성수 형님 가게 갈 건데요. 아, 미리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트너 제인이 쿨 김성수 형님이 아는 형님의 형님의 형님으로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번에 협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좀 이따 밥 먹으러 갈게요. 아이고 또 우리 파트너님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하게 미리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좀 이제 밝은 쪽에서 해야겠네요. 아, 저기 너무 어둡다. 이쪽에서 해야겠다. 여긴 좀 밝잖아, 그치? 간판 불빛 때문에 저기는 너무 어둡다. 좀 여기에서 좀 인터뷰를 그래도 요쯤에서 해야겠다. 야, 직장인 감성 오진다. 야, 딱 정장 입고. 저게 진짜 오프지. 쿨 김성수 형님, 쿨. 싸가 좀. 빰빠밤빠밤빰빰. 아, 근데 오늘 분위기 좀 좋지 않아, 그치? 근데 아, 이게 사람이 이게 욕심이 끝도 없나 봐. 뭔가 오늘 좋은데 아, 그래도 좀 더 레전드 뭔가 있지. 아, 그래도 뭔가 좀 더 썸네일 막. 아, 사람이 이제 욕심이 끝도 없네.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데 안 될 때는 진짜 오늘 같은 날이 진짜 엄청 그하는 날인데. 오늘은 그래도 되게 잘된 날이죠, 여러분들. 모자 속에 가려진 외모. 와, 아, 모자 애매하다. 나 야방할 때 모자 뒤로 쓰는 이유가 앞으로 쓰면 이 챙 때문에 상대방이 내 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약간 인상이 잡아봐.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 느낌, 이렇게 보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좀 상대방 입장에서는 빡셀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일부러 뒤집어가지고. 1, 2, 3, 1, 2, 3, 1, 2, 3. 하나 어서 오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차. 내일은 최간애를 이겨납니다. 내일은 저희 최간애에 도전하는 외부 멤버들이 꽤 옵니다. 남자 멤버들도 좀 오고 여자 멤버들도 한 10분 넘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또 저희가 종목을 여러 가지를 좀 정할 거고, 그래도 좀 예능이니까 예능에 맞춰서 좀 재밌게 해서 오신 분들 좀 상품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내일 주말 준비해서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알아요. 알아요?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잘됐다. 제가 오늘 이거 콘텐츠 하고 있는데 퀴즈 콘텐츠인데 퀴즈 하나 맞힐 때마다 10,000원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분들이면 용돈하기 좋잖아요. 인정? 인정. 알겠습니다. 셋 중에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 잠깐만. 반에서. 아니, 저 아니에요. 저 반에서 몇 등에 봤죠?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몇 등에 봤죠? 20등이요. 20등. 몇 등에 봤죠? 저 꼴등.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 분한테 문제를 다 내고 맞추는 사람이 10,000원씩 가져가게. 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 2학년. 좋아요. 딱 좋습니다.
자, 영국의 100년 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해 위기에서 구해낸 프랑스의 영웅 누구일까요? 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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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잔다르크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예?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자성어. 힌트. 어로 시작합니다. 어불성설. 어불성설? 어불성설. 정답입니다. 한 자. 좋아요. 오, 좋아요. 진짜요? 예, 진짜예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어렵다. 자. 상대성 이론을 만든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빨리 맞춘 사람에게 만 원 드리겠습니다. 상대성. 오, 정답입니다. 어이, 뭐야, 이 친구. 문과면서. 아, 문과라서 유리하다? 아니, 아인슈타인은 이과 문제 아니야? 문과라서 왜 이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가장 좀 쉬운 문제. 현재 아프리카 TV 아시죠? 네. 아프리카 TV에서 은퇴하지 않고 지금도 방송 중인 BJ 세 분만 말씀하시고. 어, 빨리 말하기. 잠깐만 이름 잠깐만. 어. 아, 그 누구지? 어. 포토이즘 모델 그. 포토? 김인호? 김인호. 어머. 김인호. 아, 죄송해요. 아이고, 김인호. 자. 김인호. 강스트. 쯔향. 쯔향. 아, 쯔향. 쯔향 은퇴했어요.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은퇴. 김인호. 강스트. 그거. 김인호 친구. 김인호 친구 그거. 남. 남은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원 한 장 자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만원, 이 친구는 만원인데 우리 친구만 뭘 획득을 못했네요. 얻어먹으면 되죠. 얻어먹으면 돼요? 얻어먹으면 된대요. 하나 더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 지금 남은 상금을 보더니 야, 침이 질질질. 자, 문제 내도록 할게요. 축구 문제 내면 남자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좀 아이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문제. 뉴진스 멤버 이름 다대기. 저요. 빨리. 혜린, 민지, 하니, 혜인, 다니엘. 와, 오케이, 맞았어요. 진짜예요? 네, 가져가시면 돼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옆에 친구한테 양보할 생각은 아니 누가 봐도 이 친구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대놓고 준다는 느낌인데 또 하자고요? 아, 욕심이 너무 많아. 자, 어쨌든 오늘 4만 원 획득하셨는데 자, 오늘 뭐 먹으러 가는 길인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양옆에 친구들이 쏘는 걸로. 자, 이 영상은 최군TV고요. 다음 주 정도에 편집해서 또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든 한마디. 누구한테든. 아무한테나. 최군TV? 아무한테나 한마디. 최군TV 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최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최군이. 아, 최군? 네, 최군TV. 최군TV. 아니, 죄송한데 처음에 저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알아. 진짜 다 본 것 같아요. 아니, 너무하네. 아니, 진짜 그 브이로그 다 썼던 거 같아요. 브이로그요? 나는 브이로그를 해본 적이 없어. 김희철 씨 방송. 희철이 형이랑 방송. 그러니까 희철이 형이랑 한 거를 쇼츠로 많이 봤더라고.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이 보내드릴게요, 호이. 네. 고등학생 분들이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저렇게 되게 좋아하니까. 아니, 그게 크더라고. 희철이 형이랑 한 거나, 나 뭐 쇼츠 이런 게, 릴스 막 이런 틱톡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은. 최훈님, 안녕하세요. 최훈입니다. 훈훈 하시죠? 예. 애들이라, 여러분들. 뉴진스 멤버 1초 만에 부르는 거 깜놀했다고요? 솔직히 말할까요? 전 정답도 몰랐어요. 그냥 얘기하길래, 맞겠지 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예. 고맙습니다. 또 쟤네들이 학교 가서 이제 저 뻐꾸기 해주는 거죠. 야, 나 최훈 방송 나왔어. 최준이겠지. 아, 최준인가? 맞아, 최준. 막 이러면서 결국에, 에드벌런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어서 오고. 김인호 하면서 아까 그 뭐 인생 내 거 모델 걸 얘기하더라고.
그 아까 무슨 포토 머시기? 도이네. 여보세요? 대표님. 응? 저 지금 가도 돼요? 응, 밥 먹으러 와라, 좀 이따가. 네, 내가 이따가요? 주소 찍어주는 대로 와. 압구정 개나리 회관으로 오면 돼. 아, 그럼 한 7시 반까지 가면 될까요? 아니야, 7시까지 와도 돼. 나도 뭐 어차피 네. 7시, 네. 얘 오늘 뭐 했어요, 여러분들? 차 빼와라, 촉촉아. 앞쪽으로. 어차피 뭐 인터뷰도 잘 됐는데 뭐 굳이. 한 먹어도 되지 뭐. 그쵸 여러분들? 근데 이런 업소용은 가격이 틀리잖아. 어디로 배울까요? 어? 여기 앞으로 아까 우리 나 늘 내려주는데 아는 형님의 형님이 쿨의 김성수 형이어가지고 오늘 그 식당 고깃집 저 방 장소 협찬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야방 끝나고 먹으러 가도 될까 했는데 돼가지고 잘 됐네. 도이랑 먹으면 되겠네. 혼자 먹는 거보다 타이밍 완전 좋은데? 애들도 와도 되지. 다른 애들도 소고기 먹고 싶으면은. 다 오락해. 다 오락해. 상관없어. 어차피 뭐, 나도 웃고 얻어먹는 건가? 장수협찬이면, 잠깐만. 계산은 내가 하는 건가? 잠깐만. 장수협찬이면, 잠깐만. 촬영협찬이니까 내가 내는 게 맞. 그런가? 내가 촬영협조라고 들었는데? 그러네. 괜찮아. 뭐 애들한테 밥 쏘는, 애들한테 밥 사는 게 뭐 아깝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혜린, 민지, 다니엘, 한이, 점니. 몰라. 물어봐. 몰라. 잘 누가 누군지도. 내일 최강해를 이겨라는 상식, 게임, 노래, 댄스 종목 좀 다양하게 해야겠다. 뭐 여기 이따가 움직이시다. 좀 밝은데. 그러면 제가 수동으로 조절해야지 뭐. 보여 씨발. 그래도 내일 최근에 의견하는 그 외부 연화팀 팀장도 따로 성진이 섭외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두돈바님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내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도 내일 좀 많이 와요. 재밌을 것 같아 좀. 다음에 우리 애들까지 하면 내일 한 40명 BJ? 35명 정도 될걸? 진이야? 대표님 저 혹시 와도 돼? 지금 개나리 외관? 압구정 개나리 외관으로 오면 돼. 진짜요? 7시까지 그럼 신입분 들어갈게요. 네. 응? 진이도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 얘도 여러분들 누구 아버지 무슨 빚 관련해가지고 또 소송하고 참. 아유. 얘도 팔자가 좀 세더라. 보니까. 근데 요즘에 진이가 조금씩 말실수 다시 할 것 같아서 내가 요즘에 조금 오디오 눌러주고 있어요. 요즘에 마이크 자꾸 말 많이 하잖아. 저와 잘하고 있는데. 조금씩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 오디오 중에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이게 진이야 오케이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고 있어. 왜냐면 이게 또 이게 자기도 모르게 기분 좋고 이러다가 살살. 왜냐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진이 걔는 프로야. 걔는 프로야. 일은 야무지지. 7시간 동안 춤 가르쳐줬어. 잘 됐네. 오늘 소고기 양껏 먹여줘야겠네. 한 바퀴 도시자. 네.
이름 까먹었다. 재훈이? 아 이름 뭐였더라? 아 저요? 어. 채훈이? 세훈이. 아 세훈이. 세훈이 오늘 소고기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어 저번에 저 소고 좋아해? 어 좋아합니다. 좋아해? 소도 가끔 먹어주면 맛있지. 형은 돼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소는 가끔씩. 냉삼 좋아하시죠? 어 난 무조건 냉삼. 평생에 하나 먹으라고 하면 나 냉삼. 성이 오씨야? 너 조씨 아니야? 어 맞습니다. 어 조세훈이. 와 줄 살벌하다. 아니 나 저렇게 줄 서서 못 먹어. 스트레스 받아. 기다리라고 스트레스 받아. 어 뒤에 조심해. 아니 오세훈이면 어때 여러분들.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랑 이름 똑같은 사람들 많을걸? 이명박 씨 많을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겠어? 문재인 씨나 윤석열 씨나 많을걸 의외로? 어 이름이 뭐 어 그럼 있겠지. 근데 이제 새로 태어난 애들은 없겠지. 부모님이 막 새로 태어난 신생아인데 이름 짓는데 역대 대통령 이름 안 넣겠지. 억울하게 끌릴까봐. 근데 어 동명이인 많겠죠. 왜냐면 이름이라는 게 워낙 또 다양해서. 최우람도 많이 있을걸? 우람이라는 이름은 흔해가지고. 어 전두환은 좀 빡세다. 근데 와 전두환은 좀 빡센데? 아니 뭔가 빡센데 느낌이. 네, 안녕하세요 뭐 소유팅남인데 어 성함이 아 예 전두환입니다. 예? 어 뭔가 아 두환씨 뭔가 어 무서울 것 같아. 저기가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정도로 줄 선다고 이러는데 저도 봤더니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이완용은 좀 아니다. 와 근데 이완용은 좀 그렇다. 에이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아 근데 이완용은 좀 빡세다 여러분들. 어 전학생인데 아이고 친구 집 데려가기도 뭐하겠다. 아 나 이름이 뭐니? 네 저 이완용입니다. 어 그래. 어 근데 좀 그건 어 안 돼. 개명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는 좀 빡세지. 어 와, 슬 허리가 아프다. 잘 됐다, 오늘. 열심히 했는데. 공감 매니아님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차피 식당 바로 앞이야. 원래 걸어가도 되는데, 저희가 차 가져와가지고, 새 차여가지고, 가져가야 돼가지고, 흰색이라서. 가을의 신사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까 시청자 4,000명은 찍었어요. 뭐 할 때 찍었더라? 누구를 인터뷰할 때였지? 아까 그분들이었나? 아까 그 예, 많으신 분들. 아, 나한테 돼지? 어, 그분들 할 때 4,000명. 근데 야방 특성상 원래 인터뷰할 때 찍으니까. 아, 소나야. 너무 옛날 아니고? 아,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가 보다. 예전에 인터뷰할 때 8,000명, 9,000명. 아, 근데 8,000명, 9,000명은 이제는 좀 힘들지. 솔직히. 지금 야방에서 8,000, 9,000은 진짜 어그로 끌리면 되지 않을까? 이제 8,000, 9,000은 내 기준에, 다른 BJ는 찍을 수 있지만, 내 기준에는 뭔가 특별한 뭐 이렇게 어그로 끌리는 인터뷰 아니면 솔직히 쉽진 않지.
근데 사실 난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좋고, 뭐 4,000명 오늘 찍은 것도 좋고, 5,000명이면 너무 좋고, 솔직히. 물론 뭐 더 많이 보면 좋긴 한데, 뭐 지금도 적은 숫자라고 생각 안 하고요. 홍대 시절 만 명도 봤음. 아 근데 너무 올려치기 하지 마. 어쩌다 한번 봤겠지 여러분들. 근데 나는 그랬던 시절들보다 난 요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최근에 하면서 요즘에 나 진짜 최근에 너무 잘한 것 같아. 갖고 내년 시즌 2도 잘 좀 통솔해서 애들하고 좀 좋은 추억 계속 만들고 하고 싶어.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만족해하고 이러니까 감사하고. 예전에 제가 성장 드라마라는 걸 했었는데 그걸 너무 말아먹었어가지고 반면에 그런 면에서 서초회관을 제가 나름대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그것도 너무 잘한 것 같고 스스로 후회도 없고 어제 내가 몰던 차다 벨로스터 N 아닌가? 맞네 앙앙앙 인코스 아웃코스 존나 갈겼는데 근데 오늘 쪽지 안 보니까 게임 좀 그만하라고 쪽지 많이 왔더라. 죄송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제가 행복해서 미안해요. 제가 게임 할 땐 여러분들 잠깐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예전에는 또 일일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굳이 막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까지 신경 쓰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단 재밌게 편하게 게임하면서 막 눈치 보면서 막 그러고 싶지 않아. 오히려 그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아. 할 거면 재밌게 하고 안 할 거면 또 다른 거 재밌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막 눈치 보면서 이도 저도 아니고 막 야방을 나와도 막 눈치 보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게 재밌게 본다. 어차피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건 나니까. 주체가 흔들리면 보는 사람들도 안 봐. 맞잖아. 이도저도 아닌 것보다는 축구로 치면 감독인데 이게 공격전술이 시브랄 거 무슨 역수병인지 아니면 템백인지 아니면 사이드형인지 아니면 티키타카인지 아니면 뭐 수비중심인지 색깔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그거를 지지하는 말을 할 텐데 애매한 감독들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공격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4팩 썼다가 3팩 썼다가 그러니까 그게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이도저도 색깔 좆도 없는 거. 그래서 저도 막 어떻게 보면 눈치도 많이 보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볼 사람들은 본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근에 생각이 좀 편해졌어요. 방송 키기 전에 예전에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에 좀 편해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할 때도 애들이랑 할 때도 예전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끝나면 막 내가 왜 그러지 이랬는데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최근에 할 때도 콘텐츠도 뭐 당연히 큰 콘텐츠 할 때는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최근에 할 때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들 되게 자연스럽게 하잖아. 편안하게 애들하고 미리 만나갖고 토크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짜 그 본연의 그 자연스러운 재미가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막 방송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 보니까 될 것도 안 되더라고. 너무 좀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도 시청자 찍어도 뭔가 불편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찍어도 행복하고 너무 막 과하게 하지도 않고 못 찍어도 그렇게 기죽지도 않고 요즘에 딱 좋은 것 같아. 그 마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생겼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뭐를 해도 네 팬들은 다 봐. 그럼 뭐가 두려워. 오늘 좀 방송 망하면 어때. 내일 많이 보면 되지. 내일 망하면 어때. 내일 많이 보면 되지. 15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일희일비할 만큼 그렇게 좆밥이었어?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한테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너무 의심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애들도 나를 따라오는 건데 최근에 모업 때문에 들어왔겠어. 애들이 최근 보고 들어왔지 않겠을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자신감이 생겼다기보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제 편안한 차 카니발이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면 돼요. 네. 카메라 들고. 그 개나리 식당 찍었지? 네, 찍었어. 가깝지? 바로야? 네, 바로 앞에.